오는 31일부터 종로의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개통됩니다.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구간으로 정류소 15곳이 신설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심 교통체계를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를 위주로 한 녹색 교통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왕복 8차로가 버스 전용차로 2차로를 포함한 왕복 6차로로 줄고 자전거 전용 1차로가 내년 중으로 들어섭니다. 뿐만 아니라 편안한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 8곳도 새로 생깁니다. 대중교통의 속도가 한 15km에서 20km 정도로 한 37%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순하게 중앙차로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도로공간 재편이라고 하는 사업을 병행을 해서 차량 중심보다는 보행자 중심, 그리고 소통 중심보다는 안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는 31일부터 이곳 중앙버스 전용차로에서 버스를 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종로의 교통 체증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 여기 2차선 노르기 때문에 아마 정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글쎄요, 저희들은 불만이 많아요. 택시하는 사람들. 이 같은 우려를 대비해 서울시는 나름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좌회전이나 유턴 가는 구역을 변경하는 등 일대 교통체계를 바꾸고 종로를 지나던 경기버스 7개 노선은 을지로로 우회하도록 조정합니다. 또 개통 뒤 당분간은 주요 교차로에 현장교통관리원 66명을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한 추가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TBS 문숙희입니다.